네, 오늘장 랭앤파이브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에 대해서도 그리고 종목의 변동성에 대해서도 고민이 많아지는 시점입니다. 두 분의 조언 얻어보면서 시장 대응할 팁 가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토리 김태성 본부장, 차영주 MTN 전문위원 나와주셨어요. 인사 먼저 나누겠습니다. 어서 네,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전과 오후 분위기가 많이 다릅니다. 좀 당혹스럽기도 한데요. 일단 키워드에 대한 자세한 설명 드려보기 전에 큰 그림에서 지금 시장 분위기에 대한 질문 드리고 답변을 먼저 얻어볼까 합니다. 본부장님께 먼저 첫 번째로 질문을 드릴게요. 궁금합니다. 사실, 모르는 리스크가 나온 건지 왜 이렇게 변화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중동 리스크 개장 전부터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을 제외한다면 아시아 전반적으로 빨간불 강하거든요. 왜 지금 이렇게 상황이 나타나는 건지 이유를 좀 듣고 싶습니다. 일단 아무래도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지금 가장 문제시 됐던 것은 딱두 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양시장 모두 거래대금이 부족했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거래대금이 적다 보니 시장을 이끌어왔던 상반기의 주도 섹터,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를 동시에 올리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대내적인 지금 리스크, 지정학적 리스크가 나오다 보니까 일단은 리스크 회피 물량이 저는 조금 나오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반도체도 그렇고 2차 전지도 그렇고 사실 오늘 오전만 하더라도 정말 그래도 그나마 다행스러운 경우의 수로 가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점심 이후로 지금 계속해서 낙폭이 커져 나가고 있어요. 특히나 지금 코스닥 증시의 지금 지수 빠짐이 더 강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것은 에코프로 그룹주들의 조정 때문에 지수의 이제 변동성이 조금은 더커 보이는 듯한 그런 좀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고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한 가지 또 우려스러운 부분은 개인 투자자분들의 이제 신용 미수 아무래도 이제 이 손절 네. 물량들이 또 나올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에 일단은 전체적으로 이 주도주의 이제 회복력이 너무 약해졌기 때문에 지금 조정이라든지 실망 매물이 더 강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뭐 매크로 측면에서 이것 때문이다 탓을 하기보다는 지금 우리 내부적으로 안고 있는 종목들의 흐름을 좀더 봐야 된다라는 힌트를 주시는 건지 2차 네. 전지 그러면은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신호 어떻게 지금 오후장 중심 잡고 바라봐야 될까요? 일단 10월 달에 우리가 시장이 안갈 때마다 했었던 변명들은 연휴가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였거든요. 하지만 이제 그런 변명할 거리들이 없어진 상황. 그렇다라고 하면 시장을 냉철하게 봤을 때 우리나라 시장을 외국인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결국엔 환율의 압박이 지금 굉장히 강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면 결국에 이제 이 큰손들이 주도주를 모두 올리지 못하다 보니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상황 속에 아무래도 이제 분기 실적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쪽 먼저 일단 실망 매물이 출회가 된 것이 아닌가라는 의견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적 이야기를 해주시긴 했는데 저희 키워드 열고 이 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한 조언 들어보도록 할게요. 위원님께도 질문 드려보고자 합니다. 오늘 특히 코스닥의 하락폭에 대해서 고민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현재 801선입니다. 앞에 팔자 지켜내는 의미가 크다라고 봐야 될지 그리고 에코프로 그룹주가 오후 들어서 더 많이 빠집니다.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도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지금 상황을 냉철하게 봐야 될까요? 지금은 뭐 코스닥의 팔자라는 의미를 부여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늘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앞으로 추세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2차 전지가 오후 들어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고 그 밑꼬리를 전혀 달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통점이라고 한다라면 한두 종목이 빠지는 게 아니라 모든 그 많은 종목들이 지금 빠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죠. 특징을 좀 나눠서 보면 2차 전지의 변동성 확대, 김태성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용 물량을 부르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신용 잔고가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3일 뒤그 것이 이제 순연되고 있는데 19조까지 밀렸습니다. 20조를 탄탄하게 유지하던 신용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특히 이제 우리가 에코프로가 신용이 없을 텐데 무슨 소리냐라고 반문하신다라면 이건 하나를 알고 둘은 모른다라는 거죠. 그전에 신용이 들어갔던 것이 롤오버가 안 되는 겁니다. 3개월 단위로 신용은 롤오버를 합니다. 무조건 6개월을 가는 게 아니고요. 3개월 뒤에 연장, 연장, 연장이 들어가는데 3개월 전에 들어갔던 것이 6개월 차로 연장이 들어가야 되는데 신용이 연장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팔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롤오버가 안 되는 겁니다. 그전에 신용이 됐었던 것들이 더군다나 이제 이런 것들이 팔리면서 고점 대비 120만 원의 신용 들어가셨던 분들 입장에서 보면 이제 담보 부족이 나타나는 거죠. 이 담보 부족이 미치는 파급 효과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에코프로를 파는 게 아니라 다른 종목을 팔게 된다라는 거죠. 지금 시장의 또 하나의 특징은 그동안의 시장을 이끌었던 섹터들의 변동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엔터, 로봇, 그다음에 여행. 이것이 시장을 이끌었었던 섹터죠. 반도체는 흔들림이 상대적으로 덜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흔들린다라면 공격적으로 투자하셨던 분들,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투자하셨던 분들보다 공격적으로 투자하셨던 분들이 신용의 신용, 담보대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수급이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이런 것들이 먼저 매도를 부르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2022년 9월과 어느 정도 유사한 면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9월 초만 하더라도 9월 말까지 우리가 이렇게까지 큰 것들이 나타날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2022년 9월에 데자뷰가 떠오릅니다. 어찌됐든 뭐 그렇게까지 강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지만 어찌됐든 이번 주까지는 공격적인 매매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난주부터 MTN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소한 한 주 정도는 이런 것들이 벌어져야 되고 그럼 이게 계속 멈추는 신호가 어떻게 파악할 것이냐. 지금은 신용과 로스컵과 공매도가 선박자가 같이 하방으로 압력한다라면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것은 공매도 쇼키지입니다. 왜냐하면 공매도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자기 수익률을 달성했다라고 했을 때는 공매도 쇼키지가 가장 먼저 들어옵니다. 그런 부분들이 확인될 때까지는 조금 조심스럽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님, 그럼 지난주에도 수급 2시부터 잘 봐야 된다라는 힌트 주셨잖아요. 여전히 지금 상황에서는 본장 수급 상황은 2시부터다라는 관점에서 주시할 필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라든지 2000지가 빠진 게 오늘은 또 점심시간 이후부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은 꼭 2시 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오후 들어서 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시간이 빨라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눈치 게임이 빨라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같은 경우 2시 반에 밀리지 않았습니까? 2시 반에 밀리니까 훅 밀려버렸잖아요. 그게 이제 많은 분들이 시장이 괜찮다라고 봤는데 훅 밀려버린 것이 눈치 게임이거든요. 근데 이 눈치 게임이 벌써 12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 불안감을 느끼는 투자자들이 그만큼 더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시장을 냉정하게 제가 2000지에 대한 어떤 감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2000지 미래의 전망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수급 논리로만 보고 시장을 있는 그대로 설명드린다면 그렇게 설명드리는 것이 가장 현실성 있는 얘기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 전반적으로 큰 그림에서 볼 시각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T 쪽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보고자 합니다. 일단 오늘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볼까 하는데요. 일단 실적에 대한 이야기도 해보겠지만 오늘 반도체 장비 중국에 반입 통제하는 거 한국에는 1년이 아니라 무기한 유예하겠다라는 뉴스도 있었죠. 다만 이러한 뉴스에도 오전 대비 탄력은 약화된 구간입니다. 여기에 대한 코멘트 먼저 받아보도록 할게요. 본부장님, 그 네. 흐름은 어떻게 저희 봐야 될까요? 일단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이런 표현을 좀 많이 하죠. 매를 맞을 거라면 빨리 맞는 게 낫다라는 이제 표현을 하는데 사실 이제 올해 2분기에 반도체 IT가 조금은 매를 시장 대비해서 좀 먼저 맞은 격이 없지 않아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일단 어두운 터널은 지나고 다가오는 3분기, 4분기 우리가 3분기부터 실적이 엄청나게 드라마틱하게 개선이 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 시장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3분기까지도 안 좋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래도 4분기부터 혹은 3분기에는 조금이라도 이제 반등을 좀 해주지 않겠는가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지금 반도체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전체적으로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어떤 이야기를 드렸냐면 이제 반도체 IT를 보실 때도 어느 정도 좀 이 양극화라는 표현이 맞나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제 둘이서 굉장히 치열하게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SK하이닉스 혹은 SK하이닉스 단에 있는 밸류체인 기업들이 우세를 했다라고 하면 오늘은 또 상대적으로 삼성전자 그리고 삼성전자 밸류체인 단에 이제 걸려 있는 종목군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 좀 보이고 있는데 일단 시세가 난 쪽에서는 저는 수익을 챙기는 게 맞는 것 같고 이제 상대적으로 만약 삼성전자가 이렇게 오늘 시세가 나면 상대적으로 눌려있는 SK하이닉스단 밸류체인 기업들이 있다면 저는 그것들을 또 공략을 해가면서 일단 반도체 IT는 그 두 섹터, 그러니까 두 대표 기업의 이 시속게임 양상을 우리가 역이용해볼 필요는 충분히 지금 있다. 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적이라는 키워드로 조금 시선을 이동해 볼까 하는데요.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에 대한 이야기하기 전에 LG전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넘어갈까 합니다. 잠정 실적이 나왔습니다. LG전자의 3분기 영업이익이 나왔는데요. 9,967억 원이 나왔습니다. 시장 전망치 평균이 8,292억 원대였으니까요. 시장 예상을 상회한 것으로 일단 잠정 실적이 나왔습니다.
사실 오늘 IT 전반 그림을 놓고 봤을 때 LG전자도 그렇고요. LG 그룹주 전반적으로 흐름이 강하게 확인이 됐거든요. 그런데 실적 나오고 더 불을 뿜어내는 패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코멘트 살짝 봤고요. 그리고 내일 이제 문이 열리는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도 받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런 반응을 좀 해석받고 싶습니다. 위원님. LG전자 기대가 높게 지금 나왔는데 기대를 상회하는 실적 나오면서 주가가 더 화답하는 흐름이 잠정 실적 이후에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서 저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이번 실적 분위기가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지금 이 흐름 코멘트 하나 부탁드릴게요. LG전자에 대해서는 실적이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전장에 대한 부분들을 볼 것이냐 아니면 백색가전을 볼 것이냐. 여전히 백색가전의 매출 비중이 크기 때문에 백색가전 얘기가 나올 때마다 주가가 흔들렸습니다. 작년도 그랬고 올해도 올라가다 꺾인 게 백색가전에 대한 부분들이었지 않습니까? 잠정 실적만 가지고 이 두 부분에 대한 어떤 비율 분석이 어렵기 때문에 기대를 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실적이 나올 때 주가 어떤 건 주가가 올라가고 실적 발표가 나오면 어떤 때 주가가 생각보다 잘 좋은 실적이 나와도 주가 빠진다.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LG전자는 그동안 실적 가이던스에 대해서 상당히 눈높이가 낮아져 있었던 상황이죠. 그런데 일단 잠정 실적이나마 눈높이보다 높게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최근에 조정을 받으면서 10만 원을 하회하지 않았습니까? 역사적인 저점 수준에 하회하던 수준에서 생각보다 눈높이보다 실적이 잘 나오니까 반응을 하는 거죠. 만약에 LG전자가 지금 4, 5만 원대에서 이런 게 나왔다라면 주가가 오히려 조정을 받을 수도 있었겠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라면 눈높이보다 좋았기 때문에 실적이 올라갈 수 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다른 기업들에 전파되는 것은 우리가 아직까지 예단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반도체를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악재와 호재를 여러분들이 이 둘로 한번 나눠보시죠. 반도체 악재는 뭐죠? 이미 다 대부분 알고 있는 거죠. 호재는 뭐죠? 하반기부터 좋아진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우리나라 반도체 가장 아킬레스건이라고 보고해주고 있는 중국 공장 노후화에 대한 부분들을 이번에 미국이 해결해줬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악재, 여기에 새로운 추가되는 호재, 그리고 이 악재와 호재 중에 이 악재는 점점 사그라들어가는 악재 중에 가장 큰 게 뭐죠? 디램 재고죠. 그 디램 재고를 없앨 수 있는 게 뭐죠? 앞으로 가격을 올리면서 이것을 판매되는 거죠. 물론 HBM3에 대한 노이즈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알려진 사실들이죠. 그럼에도 주가가 버텨주고 있고 새로운 것들이 나타난다면 주가 움직임이 어떻게 될까요? 이런 대차대조표를 한번 그려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재료가 나올 때 악재와 호재가 막 혼돈되면 머리가 복잡합니다. 저도 막 어떤 뉴스가 뭐 어떻게 되는지 할 때 가끔 정말 이면지 딱 뒤집어가지고 거기다 한번 써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저는 반도체에 대해서 그동안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려왔었던 이유 중 하나가 중요한 이유 중 하나지만 이번 뉴스는 굉장히 큰 뉴스예요. 단지 시장이 반응 안 한다? 그러면 이 뉴스가 그렇게 큰 뉴스라고 나는 생각했는데 시장이 반응을 안 하니까 이 뉴스는 무시해도 되는 거야? 아니죠. 오히려 사야죠. 저는 그런 관점으로 접근이 필요할 것. 역발상이라는 것은 남들의 반응을 보고 내 생각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내 생각과 남들이 다를 때 내 생각이 옳다라는 확신이 든다라면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역이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오늘 시장이 밀리다 보니까 같이 반도체도 밀린다라고 보면 저는 이 뉴스가 단기적으로 반응하는 뉴스보다는 중기적으로 반도체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본다라면 오히려 무엇을 모아갈까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좋고요. 저는 오히려 장비주들에 대한 관점도 지금은 놓치셔서는 안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 전반에 대한 코멘트까지 들어봤습니다. 본부장에게 하나만 더 질문 드리고 반도체 넘어가도록 할게요. 실적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고 싶습니다. LG전자의 실적 나오고 이렇게 반응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내일 뚜껑이 열리면 어느 쪽으로 저희가 방향성을 잡아갈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영업이익 뭐 2조 원대 전망하는 쪽도 있지만 사실 이게 7월이었나요? 그때는 3조 원대까지도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내일 분기점 역할을 또 다른 방향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한 팁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오늘 전체적으로 지금 오후장까지가 장 막판까지는 좀 흐름을 봐야겠습니다만 지금 장 중에 굉장히 수급에 큰 변동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IT 쪽은 지금 굉장히 견고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는 게 먼저 힌트를 주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생각한 것보다 좋은
성과 혹은 아니면 가이던스를 좀 제시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삼성전자 내일 추가적으로 상승 혹은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지금보다 더 좋은 모습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의견을 한번 조심스럽게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앞서서 이제 위원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좀 다 하셨는데 거기에 한 가지 또 추가를 해보면 우리가 상반기에 후공정 패키징 쪽만 이제 아마 좀 많이 관심들을 가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에서 조금 더 이제 틀을 좀 확장을 하셔서 다시금 이제 전공정까지 같이 보셔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전공정하면 유진테크, 주성 엔지니어링, HPSB 이러한 기업들이 이제 떠오르실 텐데 그쪽들의 실적이 굉장히 좋아요. 생각한 것보다 지금 이 반도체 IT 투톱들보다도 좋은 결과치를 좀 내고 있기에 저는 만약 반도체 IT 내일 삼성전자가 또 생각보다 좋은 모습을 보이면 당연히 이 장비 쪽 소부장단이 훨씬 더 좋은 퍼포먼스를 낼 가능성이 높으니까 지금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이정표를 또 딱 세워두고 트레이딩은 소부장 쪽으로 하시는 게 수익률 게임 측면에서는 조금 더 드라마틱한 또 지인 같은 시장에서 좋은 결과치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반도체는 본부장님 조정은 기회다 모아가자 이렇게 정리를 해도 될까요? 조정은 기회죠. 네, 저는 그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 쪽에 대한 이야기를 좀 풀어나가봤습니다. 시장에 대한 이야기까지 해봤고요. 4위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속도를 조금 내서 가볼까 합니다. 자, 4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방산주가 들썩임이 나옵니다. 중동 분쟁 뉴스와 함께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요. 바로 위원님께 질문 방산 쪽 드려보고자 합니다. 사실 수급 공백 상태인 쪽 그리고 차트가 깨진 쪽도 워낙 많았기 때문에 오늘 뉴스에 따라 움직이는 게 어떠한 방향 전환의 모멘텀이 될지 아니면 단기적인 흐름일지 일단 여기에 대해서도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방산주 지금 어떻게 봐야 될까요? 방산주가 움직이는 이유는 이제 안타까운 이제 중동의 문제가 발생되면서 이런 것들이 오늘 부각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오늘 뭐 한 증권사에서는 국방력 강화에 대한 중요성이 이제 부각이 되면서 방산주를 봐야 된다라는 요지의 얘기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어떠한 논리로 그렇게 얘기하셨는지 저는 참 질문을 드리고 역으로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지금 그 이쪽 중동 이제 5차 분쟁으로 이제 진행되는 건데 이것 때문에 각 나라들이 국방력을 갑자기 강화할까요? 그럼 국방력을 강화한다라면 갑자기 내일부터 무기를 도입할까요? 이런 개념은 아니죠. 이렇게 접근한다라는 것은 저는 애널리스트 분이 과연 어떠한 생각으로 얘기했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제가 이제 MTN 시청자분들에게 냉정하게 시각을 가져야 되는 것은 역사적인 분쟁이 이제 벌어진 것이고 중기적으로 보면 방산주들에게 좋아질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중기적이라는 것은 1년, 2년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기를 도입한다라는 것은 수년에 걸친 검증 작업과 예산 투입과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것을 오롯이 버틸 수 있으시면 저는 투자해보는 건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5년, 10년을 버티실 수 있으시면요. 하지만 이것은 단순하게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심리적으로 발생했다라는 거. 그래서 저는 투자분들이 많이 현명해지셨다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갭으로 떴던, 그러니까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항상 있으시니까 그분들이 오늘 트레이딩 하는 과정에 있어서 갭으로 떴다가 결국은 빠르게 치고 빠지는 것들이 이루어졌다라고 본다라면 연속성은 생각보다 빠르게 저는 소멸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이것은 또 지금 굉장히 또 상황이 안타까운 국면으로 넘어갈 거, 지금 국면이 보이죠? 이것은 소모전으로 가게 된다라면 상당히 조금 이쪽을 보는 것은 상당히 좀 괴로울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두운 뉴스에 따라 움직이는 쪽 조명해봤는데요. 사실 저희 키워드로 묶인 4위, 3위가 좀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고 추가적인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렇게 충돌이 나오면서 위기감이 부각이 됐고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 1차적으로 움직이는 쪽은 정유, 특히 도소매 쪽 많이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자, 이쪽 어떻게 봐야 될지 투자 메리트 측면에서 이야기를 좀 나눠가 볼게요. 본부장님께 좀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중동발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띠박질이 강하게 나오는 쪽 분명히 있거든요. 언제나 1차적으로 생각되는 거는 이쪽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쵸? 어떻습니까?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읽히실까요? 뭐 이어지고 안 이어지고 그거를 예측하는 것은 저는 무의미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앞서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다시피 굉장히 위기감이 고조가 되고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은 이미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들이 과연 우리나라 시장에 얼마만큼의 연속성이라든지 지속성적인 부분을 이제 영향을 줄 것이냐라고 좀 고려를 해봤을 때 사실 이제 두 국가는 산유국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걸쳐서 지금 복잡한 지금 이해관계 때문에 유가가 그로 인해서 또다시 이제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나오다 보니까 SOIL이라든지 뭐 흥국석유, 한국석유 이러한 기업들이 굉장히 이제 큰 포로 또 상승을 하는 모습인데 이들은 유가는 저는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뭐 이란도 있고 사우디도 있고 지금 굉장히 지금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것을 가지고 미리 예측을 해서 매매를 하기에는 저는 좀 부담이 된다. 특히나 지금 유가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많이 올라와 있던 상황 속에서 최근에 이제 안정화를 찾아가려는 그 시점에 지금 이슈화가 지금 나타난 것이라서 유가는 저는 조금 더 뉴스 플로우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저는 방산 쪽에 대해서는 조금은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테마를 이용하자라기보다는 이 뉴스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러한 이슈로 인해서 사실 우리나라 방산주들 최근에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소외를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이 지금 일련에 일어나는 사태에 정말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는 상황은 아니지만 지금 시장의 관심이 방산주로 한번 또 쏠렸다라는 것을 저는 그건 역용해 볼 필요는 있다. 그러니까 이 뉴스에 테마적으로 움직이는 것보다 이 뉴스에 테마가 없더라도 그 본질, 그러니까 실적이 나오는 기업이다라고 하면 일단 시장의 관심을 한 번쯤 좀 받은 그러한 상태라서 저는 그것을 역이용해 볼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이 이 사태가 계속 지속이 되면 방산이냐 정유냐 화학이냐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하실 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그 중에서 하나를 고른다라고 하면 방산 쪽. 그런데 이제 이 방산을 단순히 테마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실적은 좋았는데 시장에서 소외를 받았다라는 점, 그 부분을 좀 이용하자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돈이 움직이니까요. 네. 따라가자라는 측면에서 조언 주셨습니다. 자, 이쪽에 대해서 위원님이 추가 코멘트 주실 부분 있으시죠? 우리가 이제 정유주를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들을 보면 이게 유가가 올라갈 땐 정유주들이 좋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갑자기 극적으로 하회가 됐다. 각 서방 국가들의 이제 화해 모드가 되면서 유가 급락해버린다. 정유주들한테 부메랑이 됩니다. 왜냐하면 비싸게 산 정유가 원가로 부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좋은데 이게 급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으니까 만약에 이것을 보신다라면 언제든지 손절할 수 있으실 트레이딩의 영역으로 접근하셔야 된다라는 점도 이 우리가 이제 작용과 반작용에 대한 부분들 특히 이것이 가장 빠르고 세게 적용되는 게 정유주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잘 인식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반적인 이 중동 리스크 발 이슈의 키워드 많이 얽혀 있는데요. 종합적으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다음 키워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셀트리온 그룹주에 대한 뉴스가 나와서 실적, 셀트리온 합병 이 주제로 좀 이야기의 중심을 잡아볼까 했는데요. 조금 시선을 다르게 해볼까 합니다. 현재 구간에 하단 나가서 보셨겠지만 코스닥 쪽에 800선이 깨졌습니다. 사실 제약바이오 한다면 지수에 대한 불안감이 가중되고 뭔가 불안감, 리스크 요인이 부각될 때 많이 보시는 쪽은 아니다 보니까 그 측면에서 좀 답변을 받아보고자 합니다. 위원님 좀 이어서 받아주시죠. 이렇게 투자 심리가 불안정해지는 과정 중이라면 어떻게 제약바이오를 봐야 될지 이전과 비슷하게 흐름을 보고 저희가 대응해도 괜찮은 걸까요? 에코프로 80만 원과 코스닥의 800이 같이 지금 연동되고 있는 모습이네요. 상당히 지금 어려운 구간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뭐 얘기할 때 에코프로를 봤을 때 80만 원에 3000주가 있었는데 제가 얘기하는 순간에 사라지면서 확 깨져버렸네요. 일단 이 지금 이제 리스크 관리 차원에 있어서 매물이 매물을 부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 더군다나 아직은 반대매매 잠깐 짧게 설명드리면 반대매매 통보를 받으신 분들이 매물 출회는 어떻게 되냐면 지금부터 나옵니다. 80만 원이 안 깨지면 버티고 버티다가 안 되는 게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진짜 눈을 감고 매도 버튼을 누르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에코프로를 파는 게 아니에요. 다른 종목을 팝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드리는 겁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다른 종목을 판다라는 거. 그래서 시장이 같이 밀릴 수 있다라는 거 한번 좀 보시고요. 제약바이오에 대해서는 몇 가지 좀 다른 시각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반도체와 2차전지가 시장을 이끌었을 때 제가 아침에 개장할 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많은 애널리스트 분들이 차기 그 주도 업종으로 제약바이오를 선정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약바이오 거론이 많았기 때문에 이 애널리스트 분들의 거론이 늘어난다라는 것
것은 그만큼 시장에 참여자들이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섹터거든요. 특히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셀트리온이 분위기를 잡은 거죠. 셀트리온 합병이 올해는 이제 안 되고 내년으로 넘어가는 거지만 일단 여기서 의견권을 갖고 있는 측에서 일단 인정한다라고 하면서 그 분위기를 잡은 거고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폐암이라든지 아니면 뭐 우리가 비만 치료제 이런 것들에 대한 임상 3상에 대한 통과 가능성 여기에 이제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마일스톤 100억이 또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뉴스들이 있다라고 보니까 실적에 대해서 오롯이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마찬가지고요. 실적 기대감들이 경기 방어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경기 방어주라면 통신주 유틸리티를 바라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결국 이렇게 흔들릴 때는 실적 방어를 그 경기를 방어한다라는 게 주시장을 방어하는 것은 실적주들이거든요. 3분기에 실적이 잘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실적 관련주, 그다음에 셀트리온은 합병 이슈와 관련된 내용들 이런 것들이 오늘 상대적으로 더 부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 전반적으로 이 창을 보고 있으니까 마음이 답답해지는데요. 최대한 많은 의견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1위로 넘어갈 거고요. 여기에서 조금 더 다양한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후 들어서 여기도 많이 밀려서 키워드로 하나를 뽑아보긴 했습니다만 로봇, 두산 로보틱스도 급락, 하락은 어디까지? 근데 로봇뿐만이 아니라 의료 AI, 그리고 위원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에코프로 그룹주도 깨지고 있는 모양새가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까지 하락 전환이 나타난 상황인데요. 본부장님, 일단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많이 냉각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럼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하게 볼 포인트 이거다라고 찍어주신다면요? 결국에는 이제 수급 방향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기관은 조금 제쳐둘게요. 약간 기관은 우리 편이 아닌지 꽤 되었기 때문에 그럼 결국 이제 외국인의 이제 방향성이 이제 가장 중요한데 지금 거래소 시장에서 외국인이 벌써 굉장히 많은 금액을 또 팔고 있고 코스닥도 지금 이 마이너스 전환을 좀 해가고 있어요. 그렇다라는 것은 그동안의 시장을 주도했었던 대다수의 섹터에서 매수보다는 매도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지금 뭐 2차 전지도 있겠지만 두산 로보틱스를 필두로 하는 로봇도 있을 것 같고 또 AI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다 밀려 있는 상황. 더욱 이제 두산 로보틱스처럼 그러니까 로봇 관련주들처럼 지금 당장 나오는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고평가되어 있는 종목군들의 조정이 상대적으로 더 깊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실적 시즌이 다가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당분간은 여러분들이 그 기업의 좋고 나쁘고와 그 기업을 지금 사고 파는 것은 좀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두산 로보틱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좋은 기업이지 하지만 지금 사고 파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여전히 좀 부정적인 시각으로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그러한 상황이 아닐까. 지금 뭐 두산 로보틱스가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일단 시장 주도를 했었던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의 수급의 회복이 또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가격적으로 갑자기 큰 폭으로 조정이 나오는 AI라든지 로봇 이쪽이 그 다음 이제 타겟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수급의 회복이 가장 먼저 있고 혹은 실적이 잘 나오는 쪽 이제 앞서서 제약바이오도 이제 위원님께서 중요하게 좀 잡아주셨던 게 일단 대체적으로 지금 제약바이오에 대한 실적 가이던스는 눈높이가 낮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2분기부터 굉장히 좋은 실적들을 좀 많이 내놨어요. 그래서 이 실적 나오는 쪽으로의 저는 가격적인 메리트를 이용한 트레이딩은 가능하나 올해 상반기에 시장을 주도했었던 주도주들의 이 조정에 너무 덥석덥석 지금 비중을 확대하게 되면 굉장히 또 필요할 수 있다라는 의견까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하나 궁금한 게요. 네. 앞서 저희 첫 번째 키워드로 할 때 반도체 내선 조정은 매수 기회라는 사인을 주셨잖아요. 물론 버티는 쪽도 있습니다만 지금 코스닥 소부장단에서는 동시에 하락폭이 커지고 있는 반도체도 눈에 띄거든요. 일부 섹터에 대해서는 일부 종목에 대해서는 조정이 기회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오늘 오후장은 그 기회라는 말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오후장 어차피 이제 공포감이 좀 그게 달할 때가 언제나 반도체는 기회였습니다. 일단 이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였고 반도체 소부장도 마찬가지로 일단은 저는 앞서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전공정 쪽을 조금 더 집중력 있게 보는 트레이더로서 저는 해당 기업들, 그러니까 뉴진테크, HPSP, 주성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시장 대비 이 정도의 흐름이면 저는 굉장히 강하다라고 좀 표현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들을 지금 위치에서부터 저는 천천히 모아 가신다라고 하면 굉장히 또 좋아질 수 있는 요소들은 많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 상황 코스닥 쪽 많이 빠지고 있어서 짧게만 위원님의 코멘트
코멘트 듣고 저희 마지막으로 원픽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앞서서 여러 가지 조언을 주시긴 했습니다만 한 번 더 빠지는 모습이 나타나서 지금 코스닥 기준으로 795선이거든요. 내일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도 있긴 하지만 불안감이 우선시되는 지금 상황이라서 투자자분들께 이것만은 기억해 주세요. 이거 보세요라고 조언을 딱 하나 해주신다면 어떤 이야기 해주실까요? 일단 이번 주는 좀 지켜보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저점 매수 관점에 접근을 할 수 있는 업종도 보이고 종목도 조금 저도 개인적으로 한두 개씩 보이긴 합니다만 저는 뭐 오늘 정도는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서두르실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주고 만약에 여기서 뭐 2시 아직은 좀 1시간 정도 시간 남지 않았습니까? 밑꼬리를 단다라고 해서 야 이제 오늘 바닥 찍었구나 내가 따라 사야지라고 보신다라면 아직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기준으로 봤을 때 코스닥이 800선이 깨졌다라는 거 코스피도 2400 내일 또 내일 하루하루가 또 관건 아니겠습니까? 미국 시장도 현재 지금 뭐 오늘 밤 오늘 새벽 같은 경우 마지막에 땡기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는 조금 지켜보시는 것이 현실적으로 좋다라고 보여지고 그 대신 지금 김태수 본부장님 말씀하신 전 종목이라든지 업종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서두르지 않고 최소한 3번 내지 4번 정도 나눠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십시오. 그러면 오히려 반등 때 좋을 수 있다라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한번 좀 보시죠. 서두르지 마세요 라는 조언이었습니다. 원픽 들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본부장님 그래도 저희 눈여겨볼 종목 리스트는 업데이트 해야 되니까요. 네. 오늘 앞서 방산주 천천히 이쪽 보자라는 힌트도 주셨습니다. 종목명과 함께 포인트 짧게 들어볼까요? 일단 지금 현재 시장이 여기서 돌아서지 못하다라고 하면 결국 이제 지목이 될 수 있는 요인은 중동발 지정학전 리스크일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또 수혜주 뭐 이 피해주 이게 나뉠 가능성이 높잖아요. 일단 이제 수혜주로서 가장 많이 거론되는 쪽이 이제 방산주이고 일단 테마적으로 보기보다는 저는 하반기 실적까지 조금은 고려해 봤을 때 LIG 넥선이라고 하는 기업은 테마적으로도 좀 보셔도 괜찮겠습니다만 테마가 아니더라도 하반기 실적에 대한 수주 모멘텀을 가지고 조금 더 보셔도 괜찮다라는 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사실 뭐 실적하면 현대로템을 가지고 왔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 거래대금이 많지 않은 관계로 상대적으로 조금 더 변동성을 좀 보일 수 있는 기업을 좀 제가 고려해서 LIG 넥선을 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이 1002 모델에 대한 하반기 수주가 이제 수출이 본격화되기 때문에 이것들이 이제 재무제표에 녹아드는 이제 4분기에는 지금보다 더 좋은 평가를 또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8만 원이라는 가격대 밑으로 내려오면 손절을 하셔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저는 목표가는 전 고점 부근이 12만 원대를 잡고 한번 가보셔도 괜찮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랭킹5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지수의 변동폭도 컸고요. 실적도 나왔는데 두 분의 소중한 조언 좀 얻어봤습니다.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이스토리 김태성 본부장, 차영주 MTN 전문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